장마가 지나자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냉방 기계를 쉴새 없이 돌리느라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자 정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전력 수급의 최대 고비로 예상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대전의 한화 생명 이글스 파크 야구장. 한화가 기아의 3대 0으로 앞서 나가던 2회 말. 갑자기 전광판과 조명이 꺼졌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장이 전기가 전체가 나가면서 중단이 광주 남구에서는 일대 아파트 단지 6곳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전력 복구 전까지 2시간 동안 3천여 세대가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이 열대야를 견뎌야 했습니다. 최근 밤낮 없는 폭염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전기 설비 과부하 등으로 이런 크고 작은 정전이 이어지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주가 올여름 전력 수요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평일 오후 5시에서 6시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봤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데다 휴가를 마친 업계가 이번 주 복귀에 조업률이 올라가면 전력 수요가 치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저희 가정의 에너지 소비량은 살짝 감소를 했습니다. 공공부문, 상업부문이 아직은 에너지가 좀더 많이 쓰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대 여름철 전력 수요 최대치는 지난해 8월 7일에 93.6기가와트. 정부는 이번 주 전력 수요가 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거나 상황에 따라 97.2기가와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최대 104.2기가와트의 공급 능력을 확보한 상태지만 필요시 새로 건설한 울산 GPS 복합화력발전소와 통영 천연가스발전소 등을 시운전에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